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2쪽 해결 씨앗 터트리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각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어휘를 골라 동그라미 표기를 하고 그 도금을 써보자. 1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년째 할머니를 봉양 헌신 하고 계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것이 맞지요. 봉양하고 계시다. 그럼 헌신은 뭐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죠. 와, 정말 혼인이 깊은 분이시구나. 또는 효심이 깊은 분이시구나.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효심, 그렇죠. 2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홍수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산에, 앞에 거는 어떻게 읽죠? 친척. 2번은 고립 될 뻔했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고립이 맞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동그라미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라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운지정. 구름을 바라보는 심정이라는 뜻으로 외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어죠. 두 번째가 정답이지요. 풍수지탄, 나무에 바람이 부는 탄식. 세 번째, 백유지효, 백유의 효도.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의 의미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역으로 풀기 바랍니다. 1번, 왜 손뼉만으로 소리가 나겠어? 이게 뭐죠? 고, 장, 난, 명. 2번, 외국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져. 망, 운, 지, 정. 세 번째, 새벽에 부모님이 편히 주무시는지 보러 갔었어. 혼정신성. 네 번째, 이제 부모님을 업으면 너무 가벼워서 서글퍼지더라. 백유지효. 다섯 번째, 나중에 직장을 얻으면 부모님께 꼭 용돈을 드릴 거야. 이거는 성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성어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 정자는 혼정신성. 아, 답이 다 있네요. 두 번째는 새벽신. 세 번째는 손자손. 울명. 저물혼. 어려울 난. 살필성. 손바닥장. 정답은 혼정신성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다음 성어의 유래와 관계 있는 동물로 알맞은 것은 반포지효. 이것은 반포지효, 반포지조 해가지고 까마귀를 나타내는 성어죠. 교과서 38쪽 해결 씨앗 터트리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어휘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번 전시회의 기역은 단연 김땡땡 화백의 작품이야. 그래, 내가 보기에 그 작품은 군더더기 때문에 오히려 니은이 많아 보이던걸. 이럴 때 기억은 우승, 제일 잘한다는 단어가 되겠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어들은 뭐가 있죠? 압권, 백미. 그럼 여기는 3번과 4번이 들어있고, 니은, 내가 보기에 그 작품은 군더더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많아 보인다. 군더더기, 그러면 사족, 이렇게 떠오르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압권과 사족.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어울리는 성어를 우리말로 써보자. 주민 갈등, 뭐뭐하는 입주자 대표희의. 청소년에게 성형, 뭐뭐하는 광고, 전면 금지. 지나친 학벌주의, 누가 무엇을 했나. 답이 뭘까요? 조장, 이렇게 되겠네, 그죠? 주민 갈등 조장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청소년에게 성형 조장하는 광고 전면 금지. 지나친 학벌주의, 누가 조장했나. 조장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의미가 가장 잘 통하는 성어는? 지쳐 쓰러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몇 번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죠? 그러면 각주구검, 수주대토, 만경창파, 우공이산, 파사첨족. 쉼없이 노력하여 끝내 성공을 맛본다는 성어는 우공이산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다음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전중유주, 토주촉주, 절경이사, 인석기뇌이수주, 기부득토라. 수주대토에 대한 거네요. 그죠? 1번.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이거는 뭔가요? 화사첨족. 2번.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나 그런 재주. 3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조장. 그렇죠? 4번.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우공이산. 5번. 고지식하게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게 바로 수주대토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4쪽에 있는 해결시야 터트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다음 겉뜻과 속뜻을 참고하여 퍼즐에 알맞은 성어를 한자로 써보자. 여기 보시면 말 맞자가 있네요. 가로, 겉뜻,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지록, 위, 마가 되겠네, 그죠? 속뜻,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새로 열쇠, 겉뜻,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 삼, 마, 태, 수가 되겠네요. 속뜻, 재물에 욕심이 없는 곧고 깨끗한 관리. 2, 3번. 다음 성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거기 성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계란유골, 함흥차사, 다다익선, 사면초가, 토사구팽, 기화가거. 2번. 다음 일기의 내용과 어울리는 성어로 알맞은 것은? 2020년 땡월 땡일. 오늘 아침에 집 근처 과자 가게에서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을 듣고 가게로 급히 뛰어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하필 물웅덩이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옷과 신발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얼른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게로 가보았지만 내 앞에서 사은품이 소진되어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이게 뭐죠? 좋은 기회가 왔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계란 유골 이렇게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 다음 역사적인 인물들과 관계없는 성어를 두 개 고르면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과 한신. 관계없는 성어라고 했습니다. 관계있는 것은 뭔가요? 사면초가, 토사구팽, 다다익선. 해당 없는 것은 계란유골, 기화가거, 함흥차사가 되겠네요. 나는 함흥차사, 해당이 없지요. 다는 다다익선, 관련이 있네요. 라, 사면초가, 관련이 있네요. 마, 토사구팽, 관련이 있지요. 바, 기화가거, 관련이 없네요. 정답은 나와 바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다음 밑줄 친 기억의 음과 뜻을 써보자. 제, 장, 이, 득, 이. 여기 이 자는 쉬울, 이. 그렇죠? 지여, 신작, 국사, 무쌍이라. 한신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의 선비 중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여기 쓰인 이 자는 바꿀 역자가 아니고 쉬울 이 자로 쓰였네요. 교과서 52쪽 해결 시야 터트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의 기억에 들어갈 어휘로 알맞은 것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영랑 시집 이라는 구절에는 무엇이 쓰였다. 시인은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동그라미 1번 관용어, 2번 금기어, 3번 표준어, 4번 접미사, 5번 도치법.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도치라고 하죠. 도치법이 되겠네요. 2번에서 4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한문 속담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가, 등하 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나, 오, 비, 이락,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다, 기, 마, 욕, 솔, 로,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라, 적공지탑 불타라, 공든 탑이 무너지랴. 바, 아복 기포 불찰 노기. 내 배가 부르면 노비의 배고픔은 살피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대화와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연우, 희수야, 나 이번 무용대회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돼. 희수, 연습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잖아. 연우, 고마워 희수야, 넌 늘 힘이 드는 친구야. 뭔가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즉, 라본에 있는 적공지탑 불타가 해당되겠네. 그죠? 동그라미 3번 문제. 다음 인터뷰의 밑줄 친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의 기호를 써보자. 퀘스천.
최근 논란이 된 유명인 A씨의 탈세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앤서, 글쎄요. 뿌리 없는 나무에 잎이 필까요? 소문이 날 만한 근원이 있었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번이 되겠네. 불연지돌 연불생,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4번, 다의 문장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기마면 욕솔로,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호소문, 어느 것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평서문이 됩니다.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으로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8쪽에 있는 해결 시야 터트리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노트에 정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한문 격언, 기소, 불욕, 물, 시어, 인. 동그라미 1번, 한자 풀이, 욕자는 하고자 하다, 물자는 뭐뭐하지 마라, 어조사 어자는 누구누구에게. 맞지요? 2번, 문장 읽기, 기소, 불욕, 물, 시어, 인. 맞네요. 동그라미 3번, 문장 풀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양보하다,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사죠. 동그라미 4번, 중심 문장,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죠. 5번, 문장 유형, 명령문. 맞죠?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명령문이네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옥, 불탁, 불성기, 인, 불학, 부지도. 옥은 쪼아내지 않으면 기물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휴, 어제 자선냄비에 기부하지 않았으면 갖고 싶었던 펜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 속뜻은 뭐죠? 남에게 무슨 일을 하고 보답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겠네요. 동그라미 1번, 일년직에 막여수고, 일년의 기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가장 좋고. 2번, 10년직에 막여수목,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3번, 종신직에 막여수인이라, 종신토록 세워야 될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 좋다. 동그라미 4번,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참으로 나날이 새롭고자 하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5번, 시은 물구보, 여인 물추회. 은혜를 베풀려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려거든 후회하지 말아라, 정답이 되겠네요. 끝으로 4번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좌우명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1년 직에 막여 수곡,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가장 좋다, 곡식을 심는다, 농사를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농부가 되겠네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기가 실제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